내가 올 줄을 이렇게 또 맡고 있잖아.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조금 가볼까? 그래도 조금 이동을 하는 게 이렇게. 그래야. 어찌됐든 간에 각을 또 잡지. 이쯤에서 하고 오면 그래도 이쪽으로 약간 좀 빼서 방향을 조금씩 틀어야겠다. 요거를 잡아 빼야 되네. 저기가 올라오면 요거 빼고 저거 빼면 되겠다. 두 개를 빼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2단도 한번 놔볼 만해. 왜냐면은 이 강압성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도 지나갈 때 햇빛을 이파리들도 받으니까. 입이 너무 커. 입이 너무 커. 좀더 작아야 돼, 입이. 한 요만하면 좋지. 요만치 하면 좋아. 이게 너무 커. 이런 이파리들은. 한 요만치. 이게 너무 크잖아. 요만한 게 좋지. 이게 너무 크고. 이게 너무 커, 이파리가. 이렇게. 이파리가 너무 크면, 안 좋습니다. 예. 자, 왜 안 좋을까요? 대나무 잎이 넓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퀴즈. 대나무 잎은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자, 떴다. 자, 정답은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이 좁아야 좋습니다. 이유는, 광합성에 있습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입이 넓으면 광합성에 불리하고, 왜 입이 적으면 크기 말하는 겁니다. 크기, 입 크기. 입 크기가 작으면 왜 광합성에 유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저도 몰랐는데, 그래도 당연히, 아이고, 터지네. 당연히 입이 넓은 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넓은 게. 넓어야 광합성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맞는지 한번, 맞고 틀리고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요. 아닌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배를 키우는데, 저희가, 배를 키우는데, 배 하나를 키우는데, 이파리가, 몇 개 정도 필요한지 아십니까? 배를 하나 생산해 냈는데 나무가 이파리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거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0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개에서 40개, 30개에서 50개 사이.
제가 알기로는 30개에서 50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는 이제 배천방에서는 50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개. 이파리의 수가 50개가 배 하나를, 배나무 하나를, 아, 배를 하나를 키운다. 네. 자, 그러면 이파리 수하고 지금 수가 중요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배를 키우는 데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나 배체원방이나 이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파리의 수가 중요해요. 이파리의 수. 이파리가 몇 개가 작용을 하느냐. 그 왜냐면은 그 이제 이파리는 이제 이파리 그러니까 입 입은 왜 중요하죠? 제가 이제 나무를 키우고 과일을 키우는데 왜 중요합니까? 얘가 뭘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죠? 입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하는 걸 가지고 뿌리로 보내서 뿌리가 이제 그 광합성 한 걸 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뭐 탄수화물로 바꿔서 다시 올려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맥락은 맥락을 짚어가셔야 돼요. 맥락.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이파리가 몇 개 필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해가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쬐입니다. 해가 쫙 내려쬐요. 위에서 해가 쭉 내려쬐요. 그럼 얘가 이제 이파리죠. 예. 물론 얘는 서 있지만 제가 이제 누울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쭉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입을 보시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위에도 이렇게 입이 있고 아래도 이렇게 입이, 여기 아래도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입이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단가지 군인데, 단가지 군. 꽃눈이 지금 몇 개 있냐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네요. 꽃눈 여섯 개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자, 18개가 안 될 것 같네요, 얘는. 여기 한꺼번에 붙어 있어갖고. 보통 꽃눈 하나에 이파리가, 제가 알기로는 세 개인데, 세 개인 것도 있고, 네 개인 것도 있고, 다섯 개인 것도 있고, 막, 그렇네요, 보니까. 자연의 힘, 자연은 참 오묘하죠. 여기 세 개 있네, 여기는. 자, 여기는 세 개고요. 자, 요것도 세 개예요. 여기 밑에 하나 더 있네, 네 개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파리가, 여기 있는 입이, 위에 있는 입이 이만해요. 손바닥만해, 막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에 있는 네 개만 광합성을 하고 아래에 있는 나머지의 입은 광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것처럼 100% 못하겠죠. 예. 근데 여기 있는 입이 작아요. 작은 잎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작은 잎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위에 거는 작죠. 아래 거는 좀 크고, 얘는 좀 작고, 또 여기 아래는 또 작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작은 입이 있으면, 여기서도 광합성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도 광합성을 일정 부분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입이 작은 게 유리할까요? 입이 큰 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수로, 숫자로 싸우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두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 두목 싸움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깡패가 집단 싸움이에요, 집단 싸움. 깡패는 아니고 집단 싸움, 집단 공동체가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숫자가 입이 크기가 작은 게 광합성이 유리하고 광합성이 유리한 만큼 배를 더 키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크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생각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고접한 겁니다. 고접. 작년에 고접한 건데 1년 가고 한 번 더 지금 올라온 게 요만큼밖에 안 컸네요. 자, 애매합니다. 이게. 여기 좀 요만큼.